사가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 TV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북콘. 오늘 제17회 수요북콘은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야의 저자 이규영 씨와 함께합니다. 진행자가 바뀌어서 놀라셨죠? 예. 오늘 특별히 진행을 맡게 된 싱어송라이터이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매월 선정하는 이달에 읽을만한 책에서 북캐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수요북권 첫 회 때 오프닝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이렇게 진행자로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입니다. 약간 긴장도 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만나보게 될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야의 저자 이규영 씨는 신비로운 뇌의 과학을 책 속에 꼭꼭 담으신 분입니다. 자, 주인공을 무대 위로 모시기 전에 이규영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자 이규영 씨는 인천에서 다녔던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과정에서 마케팅을 전공한 후 LG경제연구원에서 마케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저자는 10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 끝에 뇌를 혁신시키는 방법을 밝혀냈고 현재 브레인 이노베이션 그룹을 설립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규영입니다. 우선 객석에 오신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뇌하고 수학 이 둘 다 별로 이렇게 즐거운 주제가 아닌데 재밌는 주제가 아닐 건데요. 가급적이면 재미있고 유쾌하게 오늘 방송을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말씀 듣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저자를 소개하면서 놀랬던 게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해요. 참 남다른 우등생이셨나 봐요. 학창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거의 뭐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모범생의 전형?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네. 여기 고등학교 동창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날라리였어요. 혹시 롤러스케이트장 아시는 세대인지 모르시겠는데요. 아는데 아는 척하기가 좀 그러네요. 왠지 나이가 탄로날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사실은 요즘 클럽처럼 그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뭐 이렇게 남녀 간의 만남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우정도 다지고 거의 매일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등생하고는 거리가 먼, 뭐 심지어 그 당시에 제가 별명이 타짜였는데요. 그 시험 때만 되면 되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집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짓말 치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친구 집에서 시험 공부한다 라고 거짓말 치고 친구 집에 가서 뭐 밤새 포카를 친다든지. 네?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좀 계기가 있었죠. 어떤 계기? 두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래도 공부를 못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또 그냥 도대고대 잔머리 굴려서 이게 공부를 아주 못 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중3 올라가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제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네. 사랑 얘기 좋아하시죠? 네. 그때 저희 학교에 교생으로 오셨던 선생님이 계신데, 되게 좋았어요. 네. 지금 선주 씨처럼 아주 이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집도 또 저희 집 근처에 사셔서, 이렇게 뭔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꽂힐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이 뭔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리고 공부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드는 이성. 뭔가 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네. 예, 근데 그물이요. 제가 이제 막 뭔가 좀 약간 삐뚤어지는 삶, 뭐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진 건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장 자주 가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타짜 노릇하고 그런 걸 보시고서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우셨어요. 왜냐하면 당신들 보시기에는 제가 좀 역량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떠도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사건이 저한테 뭔가 저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고 그때부터는 거의 잠을 안 잤어요. 거의 중3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제 고3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한 몇 개월 하니까 지금 제 책의 주제인 것처럼 뇌가 이제 공부하는 뇌로 변모한 거죠. 네. 그전에는 타짜의 뇌였다가 한 몇 개월 잠만 자고 공부를 했더니 한 4, 5개월 지나니까 제가 전교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밤새 공부하는 게 어색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결국은 그게 지금 제가 아마 이 뇌타시아 아니라 뇌타시아를 쓰게 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맥락이 아닐까 그렇군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타짜에서 전교 1등으로 거듭난 학창시절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본인 얘기가 아닌 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예,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는 건가요? 네. 의지. 그러니까 이제 뭘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하다 아니면은 사실은 뭐 딴 거 왜냐면 워낙 관심사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한물 파고 진짜 거북이처럼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는 분명해요. 또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책을 냈다고 했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요. 아까 이제 그 사인을 제가 받았는데 물론 제 개인적 소망은 2시가 대박 나라 뭐 이거였지만 그 사인면을 열어보니까 공부는 거북이처럼 해라라는 얘기가 이규영의 스타일이라는 거에 딱 녹아나는 거예요. 토끼들은요 약삭빠르거든요. 그 깊이가 없어요. 근데 거북이들은 늦게 가지만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목적 달성에 있어서는 가장 선명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들을 거북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토끼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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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거북이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부라는 것이 하나의 성취를 목적으로 놓고 본다면 토끼처럼 공부하는 애들은 별로 성과가 없죠. 근데 거북이처럼 공부하는 애들은 당연히 그 성취도가 높은 걸 당연한 거예요. 그런 자기 학창 시절의 어떤 경험들이 반영된 책이 아닌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상당히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그래요? 아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될 거예요. 왜냐면 저 친구가 상당히 성격이 쾌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반 1등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서울대 좋은 과를 나왔잖아요. 우리 반 1등으로서 공부 잘했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좀 튀죠, 약간. 돌출 행동도 잘할걸요 아마. 그래서 그 책에 뭐 그런 거 써 있을까 몰랐는데 하여튼 그 약간의 그 뭐랄까 기인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기인이라 하면 어떤 식의 공부의 기인이라고. 공부를 너무 이제 뛰어나게 잘해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저 기인은 뭐 제가 봐도 옛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만 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의 그 저력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책을 썼다고도 하고 또 경영학 조대 선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 녀석 그 뭐라고 그래 그 우리 저 나는 믿진 않습니다만 시작은 미미한데 나중은 창달이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죠? 예. 네.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네.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과 친구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상이 가긴 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그 지금 은사님이 모택상 그 선생님이 23년 만에 처음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이게 처음 뵌 자리였는데요.
이게 제 책도 나왔지만 지금 모태산 선생님이 인천시 교육청 그 정책국장으로 영전하셨어요. 네. 교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다가 이게 지금 약간 좀 마음이 좀 울컥하는데요. 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잘 되지는 못했지만 좀 바쁘게 산다고 사느라고 네. 지금 아까 인터뷰했던 그 차두식이라고 동창인데 그 친구도 처음 만난 거예요. 23년 만에. 그래서 거의 그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못하고 살았구나. 이제 앞으로라도 좀 더 좀 가깝고 친한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예. 또 책으로도 또 많은 독자분들과도 소통하고 그런 만남을 이뤄지셨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책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야. 근데 제목을 봤을 때는 뇌탓이란 뜻이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을 탓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책을 읽어보니까 의미가 좀 다르게 와닿았어요. 책을 쓰신 배경과 또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제 술을 마십니다만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술이나 담배를 그 끊으려고 했을 때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아이들도 이렇게 게임 같은 거를 하려고 해, 뭐 이렇게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학생들한테 뭐 게임하지 마라. 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요. 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기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물론 이중인격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내가 내 뇌를 통제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내가 뇌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건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은 반드시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네. 특히 공부는 더하죠. 그렇죠. 수학 공부 실컷 해놓고 시험장 들어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네. 그런 경우 다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답을 찾고 싶었어요. 네. 아, 그렇다면 나와 뇌가 서로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가 뇌라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우리 모두 그냥 뇌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사는 건 아닐까.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좀 뇌과학과 관련된 책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이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려 해도 뇌와의 소통에 실패하면 결국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다. 이런 개념에서 니 탓이 아니라 뇌 탓이야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자께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또 경영 컨설팅을 하셨는데 어떻게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렇죠. 좀 이상하죠, 그죠? 네, 약간. 예,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네. 얘기를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경제연구원에서 경영 컨설팅을 했다는 것만 나오고 갑자기 뇌로 가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중간에 좀 변수가 있었어요. 사업을 했죠. 저희 집이 좀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어서 제가 경영학과를 간 이유도 그랬고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날 어릴 때 30대 초반 이럴 때 그래서 제가 32살인가에 5개 회사의 대표라고 있더라고요. 저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이제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일을 벌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모든 걸 잃었죠. 그러니까 친구도 뭐 사람도 돈도 심지어 상당 부분 가족까지도 예, 잃고 나서 제 스스로는 이제 거의 저 자신을 유배시켰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대. 근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때쯤에 제가 이제 수학을 예전에 가르쳤다는 걸 안 지인분들이 노느니 뭐하냐 분유값이라도 벌어라 해서
그냥 가르치게 됐어요. 지인의 자녀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좀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에 한 20명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 제가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나?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학원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게 갑자기 왜 경영학도가 뇌로 연결됐을까에 대한 고리죠. 그러니까 네. 학원을 하다 보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고, 학생들을 조금 더 잘 가르치고 싶고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싶고 하다 보니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은 종착지가 뇌가 된 거죠. 그러셨군요. 네. 그 많은 일을 겪고 나서 뇌라는 것을 연구하게 되셨는데 어렵고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어렵죠. 왜냐하면 저는 뭐 이게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네. 그냥 경영학이고 그냥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뇌를 뭐 공부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하튼 제 기억으로는 국내에 나와 있는 수학 관련 책, 아니 뇌 관련 책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많이 보고 연구하고 또 뭐 제가 뇌 탓이지만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좀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2, 3년 뇌에 대해서 적응하는 그 시간이 좀 힘들었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편했어요. 예.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많은 것에 호기심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출발이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 책을 보면 뇌를 야생마로 비유를 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기관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뇌는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야생마라는 표현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네. 예, 뇌라는 게 내가 뇌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건 완전히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야생마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뇌의 탄생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뭐, 싶습니다. 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네. 과연 뭐 이렇게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기독교에 저도 기독교를 믿습니다만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고 뭐 창조냐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그냥 학문적으로 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뇌가 좀 약간 짧게 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뇌라는 거의 탄생의 맥락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투자예요. 예를 들어 어느 생명 두 개의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생명체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고 다른 하나의 생명체는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뭔가 준비하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먹이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외부와 소통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두 생명체 중에서 어느 생명체가 생존에 유리할지는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당장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지금 있는 곳에서 충실한 생명체가 번성할 것 같지만 그거는 그 먹이가 많을 경우 얘기고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면 당연히 외부에 소통을 하고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옮길 수 있는 생명체만 살아남게 되겠죠. 그게 뇌가 발생한 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와 소통할 거냐 소통하지 않을 거냐의 그 기로에서 어찌 보면 그 뇌라는 것이 만들어진 계기는 그 생명체가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외부의 빛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길 원했고 외부의 냄새를 얻어내길 바랬고 외부의 맛을 얻어내길 바랬고 그런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과정에서 뇌가 탄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인 얘기로 돌려 얘기하면 결국은 어떤 생명체가 뇌를 만든 건 하나의 모험이자 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과연 미래를 위해서 내 에너지의 일부를 남겨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게 단순히 생명의 진화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책을 봤을 때도 약간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존해 가는 데 많이 접근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인간이 또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마 뇌의 다른 점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외부의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동물의 뇌라면 네. 인간의 뇌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냐의 문제인데요. 뭔가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가 단순히 입력되는 걸 넘어서서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만약에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면 거기서 시작된 거죠. 일단 그 뇌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돼. 저장이라는 건 곧 기억이랑 같은 말인데요. 그럼 왜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생명체가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할까? 그건 예측이죠. 예를 들어 제가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훨씬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기가 예전에 누군가한테 잡아먹힐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생명체는 그냥 자기를 먹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에 불과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 자기의 천적을 피할 수 있으려면 과거의 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선상에서 인간의 뇌가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저장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뇌는 예측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가 되게 달아요. 너무 달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낄 건데요. 이거는 커피가 달아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우리 뇌 속에서 커피가 쓰다고 계속 예측하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까지도 커피가 쓰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예측하고 실제가 달라지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느 문을 여는데 그 문이 어제까지는 이렇게 확 열렸는데 오늘은 그 문이 쇠문으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문이 되게 안 열린다면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거는 그 문이 안 열리고 쇠문이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나의 예측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문은 이 정도 힘이 쓰면 열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이 든다면 뇌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걸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측한 것과 보는 것을 비교하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론 짓게요. 말이 많아지는데. 경험을 통해서 네네. 각자 다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뇌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이. 이제 설명을 들을수록 우리 뇌가 분명히 잘 알고 써야 지혜로운 학습법을 터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럼 내 뇌를 얼마나 또 영리하게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뇌를? 네. 다시 한번 질문을 자세히. 뇌를 잘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서 지혜로운 학습법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뇌를 사용해서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벌써 결론이 나오나요?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를 바로 하시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약간 좀 중간에 그 맥락이 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뇌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에 답을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너무 갑자기 네. 간극이 있으니까 네. 중간에 하나만 이제 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껴서 말씀드리면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네. 학습을 잘하는 법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뇌가 학습을 하는 방법은
그 원형과의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원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비교를 해볼게요. 참새는 새가 맞잖아요. 그죠? 네. 펭귄도 새일까요? 새가 맞아요. 책에 써 있죠. 네, 네. 예,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참새도 새고 펭귄도 새인데요. 네. 둘 사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새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학생들은 사람들은 새와 비슷한 것도 새라고 봐요. 예를 들어 독수리를 보거나 비둘기를 봐도 네. 저게 새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원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지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특히 수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학적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더 넘어가는 학습을 하다 보면 원형과의 비교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참새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은 참새와 조금 다르게 생긴 동물을 봐도 저건 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참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참새와 모양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새를 그 동물을 새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심지어 펭귄처럼 새랑 간극이 많이 벌어지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걸 새라고 인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한다면 아까 인터뷰에서도 우리 동창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북이처럼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와는 달리 뇌는 그렇게 빨리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왔을 때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뇌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구석구석 완벽하게 뭐 세면은 부리가 어떻게 생겼고 발톱은 어떻게 생겼고 그냥 대충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참새를 만약에 내가 원형으로 삼았으면 참새 하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 새라고 판단되는 동물들을 새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공부에서도 어느 하나의 개념을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개념과 유사한 개념들을 그 원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 원형이 없어요. 원형이 없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가 있으면 20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집합으로 나눠보면 3개의 원형으로 쪼개질 수 있다면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더 많은 학생들은 그냥 20개의 새로운 동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은 20개를 다 외워야 돼요. 네.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어요.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학습을 잘한다는 것은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또 계속 이어서 듣게 될 거고요.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초대 손님을 모시게 됐는데요. 멋진 공연으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분들입니다. 지금 목소리로 감동을 전해주실 두 분인데요. 전 부천시립합창단 단원 심승구 성악가와 전 파주시립합창단 단원 장정웅 성악가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지킬앤 하이디 나오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은 특별하게 음성 다정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day when I send all my top and demon and they way. Every and day bow I have made ever is coming into play. Is here and now. Today, this is the moment, this is the time, when the moment I
same rhyme. Give me this moment, this precious chance. I get out of my past and make some sense at last. This is the moment when all I've done, all of the dreaming, scheming, screaming become one. This is the day, see sparkle and shine, when all I've lived for becomes mine. For all this year I've faced the world alone, and now the promise come to prove to them I made it on my own. This is the moment, my final test. Destiny record, I never reckon second best. I want to look down, I must not fall. This is the moment, the sweetest moment.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불러주신 분은 감미로운 음악을 불렀다면 저는 짐승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를 곡은 김현준 선생님의 청산의 살리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산에 사르리라.
노래들이 다 축축 처지고 그래가지고 인상들이 좀 별로 안 좋으신데, 예, 한번, 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노래로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냥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여도 아, do sta cuore grato che io rispiette parmeno po parmeno po adoro poco voce ma si buie e la sta e non te poco come le si buie la guarda la guarda tu sai da do tu sai da do a do sta corre gratti un schiette parmeno po parmeno po a do un po' poco se ma si buie e la sta la sta e non te vuole può solo te suie la guarda la guarda네, 마지막 힘찬 곡까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저도 오늘 첫 진행이라 굉장히 긴장이 되고 경직이 됐었는데 힘찬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두 분이 단순히 공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저자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하시고 또 뇌연구, 이렇게 타짜에서 또 뇌연구까지 이렇게 파란만장한 우리 저자와 약간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의문인데 어떤 인연으로 맺어지셨나요? 별다른 인연은 없고요. 뭐 동네 동생이죠. 뭐. 아, 동네, 동네. 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아, 그러면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때 학창 시절을 예. 함께 보낸? 예, 저는 자율학습을 안 하고 집에 저희 레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저 친구가 집에 가기 전에 항상 저를 자꾸 학교 운동장에서 네. 노래를 가르쳐달라고 아.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입니다. 공부도 하시고 또 노래도 또 아, 배우시고 지는 거를 싫어해서 아. 저보다 노래를 잘해야 되겠다고 아, 그래서요? 저한테 노래 가르쳐달라고 밤마다 괴롭히던 친구. 그 뇌가 다른 것은 어떤 기억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억에 대한 인출 능력 그 배웠던 것이 지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자께서는? 나죠. 아, 예, 그러면은 우리 나죠. 저자의 뇌는 얼마나 재생을 잘하는가 한번 볼까요? 네,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뭐, 노래 부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 저자께서도 긴장을 하셔서 옆에서 보는데 그 말씀하실 때 약간 여기 입주위가 그럴까요? 제가 갑작스럽게 아마 이렇게 하시면 긴장이 조금 풀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네 노래까지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반주도 없는 거죠? 네.
Che bella cosa hai una del sole. 아, 뭐죠? 박수. 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제가 문제가 있는데. 아, 네. 기억에는 약간 그렇지만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그러면은 우선 인사를 제대로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성악가분들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저는 뭐 시리바초단 근무하다 지금은 나와 있고요. 지금은 시밀레란 중창단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음악회 뭐 아니면 좀 소외된 음악을 접하기 힘든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주로 하고 있는 시밀레 중창단이라는 팀이고요. 뭐 아침마당에서 나와서도 이제 저희들 소개도 하고 이제 방송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갈 거예요. 뭐 퀴즈쇼 다청사라고. 거기 나가가지고 저 3,000만 원 저희 획득했습니다. 네, 와. 발설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부천 시립합창단에 한 11년 근무했고요. 지금은 오페라나 뮤지컬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박수 환영해 주시고요. 옆에 동네 동생으로서 그리고 학창 시절의 친구로서 뭐 친구분은 약간 괴짜 같은 모습이 있었다 하셨는데 그 동네 동생으로서의 우리 저자 모습은 어떠셨나요? 뭐 어려서는 이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저희 나이 차이가 두 살 나다 보니까 뭐 네. 잘 부딪히는 경우 없었고 나중에 이제 형님 때문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좀 노래를 잘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네. 절대 음감에 난 네. 노래의 천재다. 네. 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뇌가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오늘 약간, 증명이 됐네요. 예, 증명이 아주 확실하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혹시 그 저자가 뇌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소식을 접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한참 뭐 논문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님이요. 그래서 무슨 논문을 뭐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이제 뭐 포기하시고 그냥 학원 열심히 하시고 애들 가르치는데 매진하시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뇌가 멈춰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뇌를 써야지 뇌가 더 새로운 거를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뭐 원서, 책 그런 거 많이 읽으시면서 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친구분... 이렇게 책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예, 아무튼 예,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친구분께서는 소식을 듣고 어떠셨나요? 뭐든지 도전하는 모습이 항상 좋은 친구고 뭐 특히 뭐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믿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두 분 혹시 책은 읽어보셨나요? 저는 두 권 사가지고 그냥 곧장 선물 줘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아, 네. 친구분께서는? 예, 읽어봤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예, 네, 뭐, 쉽게, 편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재밌는 부분도 많고, 또 다양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음악가를 포함해서 예술가들이 오른쪽 뇌가 발달했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인 얘기인가요? 제가 좀 얘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보면은 뭐 화가, 뭐 수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예, 뭐 이름 뭐 대면이냐 다 아실 분이지만 그런 분들이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이유가 형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수학이랑 그 음악에 대한 화음이랑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음악도 다 잘하고 옛날에는 뭐 왕실에서 뭐 음악회라면 음악감독 지금 말하면 이제 음악감독이죠. 뭐 정명원 선생님 그런 쪽에서 자기가 지휘도 하고 곡도 만들고 그러니까 팔레스트리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빈치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음악이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자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거 제가 한 얘기예요. 아, 그러셨군요. 아, 네. 그러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수학을 잘한다. 두 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아니죠. 그건 이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맞지 않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 그렇군요. 공부를 안 하는데 잘할 수는 없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방송에다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다시
박수도 내려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밝혀진 걸 보면 그 음악하고 수학적인 이 회로를 공유해요, 뇌가. 그래서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는데 그 회로가 이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학을 하게 되면 음악을 못하는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다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학을 좀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하는 굉장히 잘하셨을 거예요. 아쉬움이 듭니다. 네. 너무 늦게 나왔어요, 형님.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걸 일찍 만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좀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계획 들어볼까요? 저의 계획이요? 네. 네, 저의 계획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뭐 조그만 동네에서만 이렇게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좀 열심히 더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이렇게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주하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저희 시밀레라는 그 팀이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목표가 제 목표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상금을 타게 돼서 그것과 이제 음향 장비랑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생각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러 이제 외진데 가게 되면 피아노도 없고 예 그런 게 없는 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갔다가 공연을 못 하고 온 적도 있는 낭패가 있는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음향 장비를 구입을 해서 그런 어르신들 소외되신 어르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 음악을 접하고 싶은데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제 자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정말 네. 좋은 일을 도모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4천만 원 탄 방송 이름이 뭐예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사실. 원? 방송 이름이 뭔가요? 퀴즈쇼 어허허라고 있습니다. 예. 퀴즈쇼 퀴즈쇼 어허허라고 있습니다. 예. 혹시 아세요? 저 일요일 날 아침 했대요. 8시 10분에 나온 예. 예. KBS ETV입니다. 이거 나오면 안 되나? 네, 우리 저자께서 또 친구분들이 와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이라도 한 말씀. 사실은 제가 뭐 마지막에 질문하실 것 같은데 10월 달에 뭐 책 하나를 다른 제가 이 책은 이제 뭐 뇌 관련된 책이라면 10월 달에는 제 전공 살려가지고 이제 경영경제책을 하나 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의 테마가 그 가치와 부가가치에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가 되게 좋아도 자,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친구가 이제 우리 심승구 친구인데요. 세계적으로도 거의 적수가 없을 만큼 경쟁자가 없을 만큼 아주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거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반열에 오를 성악가가 됐어야 될 친구인데 그런 부가가치를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고요. 물론 우리 후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테너는 워낙 많으니까 근데 베이스는 소리가 귀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의 목표도 제가 조금 더 사업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친구들, 제가 뭐 절대 음감에 노래 잘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좋은 목적으로 공연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 삶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심승구 성악가, 장정우 성악가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음악 시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학 시간으로 네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또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 끝내면 안 될까요? 네, 이거 얼굴이 막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신나다 갑자기 또 네. 이렇게 막 끝내죠. 네, 이렇게 유쾌함으로 다시 수학 시간으로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해요. 우리 저자분도 그렇고 저도 어려운데 그런데
저자께서는 또 수학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수학을 왜 좋아하셨나요? 재미없으시죠? 또 수학 얘기하니까 나와 노래나 더 할까요? 근데 여하튼 그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뭐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워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제 책에도 썼지만 박영석 대장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산에 오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네. 뭐 산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산에 오르는 느낌, 뭐 다시 내려와도 죽음을 무릅쓰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느끼는 어떤 뭐 만족감, 쾌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목숨을 걸게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저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학생 시절에 수학이라는 게 남들은 어려워하는데 저는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문제들, 예컨대 당시에 뭐 일본 대학 경시대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구해서 풀어보고, 그런 그게 풀렸을 때 굉장히 기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수학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깊게 공부하게 된 배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대부분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어려워하지만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수포자 아세요? 예, 수학을 포기한 자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예,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수포자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수학, 학생들이 겁내고 피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왜 겁내고 피하는 걸까요? 뇌로 돌아가면, 뇌는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잖아요. 뇌는 결국 몸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정보, 이게 수학이라는 게 굉장히 기호적이고 상징적이잖아요. 아주 우리가 영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뇌가 그걸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상태로 한 100만 년 더 살면, 그러니까 수학을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 한 100만 년쯤 살면 그때는 모든 인류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수학을 배우니까 일반 사람들이 수학을 배운 게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군요. 100년 전에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전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게 오래지 않고, 더 얘기하면 우리의 뇌가 수학같이 이렇게 상징적인 정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수학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건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지금보다 훨씬 조금 가르치면 돼요. 훨씬 조금 가르치고 천천히 가르치면 되고, 진짜 어려운 것들은 대학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조차도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뇌와 괴리된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교육부 장관이면 저는 수학 이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양을 고3 때까지 배우게 하면 우리나라 수학 누가 다 만점 맞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 와서 하면, 필요한 애는 대학 와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수학을 학생들이 못하는 건 학생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런 교육 시스템에서는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수포자가 많이 탄생할 거고, 그 수포자로 인해서 많은 학부형과 학부형들이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네요. 학생이 수학을 그럼 겁내고 피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할 수 있네요. 정말 우리가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정말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그 겁내고 피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기다리고, 같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해줘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의 페이스에 맞춰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시험을 못 보더라도 네.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이유는 학교의 페이스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뇌는, 우리 키는 겉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뇌의 성장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볼 수 없다면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학생의 뇌가 성장하는 걸 기다려주지 않고 학교 성적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죠. 만약에 학부형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다면 아이의 뇌가 성장하는 페이스에 맞춰서 학교 성적이 0점 나와도 아이 누구나 성장은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뇌가 충분하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수학적으로 학습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천히 가고 아이의 페이스메이커가 부모가 돼줘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뇌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줘야 하고 부모나 선생의 학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메이커이긴커녕 뒤에서 드라이브하죠. 밀어버리죠. 쓰러지거나 다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선생님들이나 뭐 학부형님들이나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제책을 보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학습 자료, 그러니까 학습 관련된 서적들에서 제시하는 방법과는 저자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렇다면 그 뇌를 활용한 학습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와 이어서 구체적인 어떤 노하우가 어떤 그러니까 게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책을 수학학습법 책을 쓴 사람들은 능력자잖아요. 능력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소위 능력자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들이거나 스카이를 이른바 스카이나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간 대단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자기의 페이스를 썼다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들이라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없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거는 죽으란 얘기거든요. 결국 제 책이 하는 건 뭐냐면 책에 여러 가지 뭐 솔루션도 있고 레시피도 있습니다만 제 책에 말하는 건 자기의 뇌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학생들이 13세에서 15세 사이에 뇌가 피크에 달아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평생 먹고 살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든 아니면 무슨 도구를 학습하는 것이든 그래서 13세에서 15세 사이에 뇌가 평생을 거쳐서 가장 피크에 올라요. 그 시기에 근데 어떤 학생들은 13세에 오를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15세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학생도 학부형도 선생도 누구도 고려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밖에 없어요. 이 책을 사실은 그래서 쓴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수학적인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직 그걸 받아들일 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머리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의 뇌의 성장은 해요. 조금씩 키가 차이가 나도 뭐 아주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지만 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먹고 살 만큼은 다 성장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병에 걸리지 않으면 뇌도 마찬가지로 99%의 학생들은 자기가 수학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해요. 단 시기죠.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지식을 주입하면 그 뇌는 질식당한다는 거죠. 그 책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은. 그 말씀 중에 나의 뇌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장선인데요. 네. 부모가 학생을 너무 드라이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결국 부모, 학생을 망치는 건 거의 99%가 부모하고 선생이에요. 네. 이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도 많고요. 네.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공부에 만약에 지금 관심이 없다면 아직 그만큼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얘가 꼴등을 하는데 꼴등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얘는 꼴등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10시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저도 학생들을 드라이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도 몰랐기 때문이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이 뇌를 연구하고 뇌의 본질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선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려주고 문제는 학병이 기다려주지 않죠. 네. 성적이 나쁘면 바로 그만두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수천 번 해도 당장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분노하고 네. 학원을 끊고 네. 학생을 망치죠. 저는 한 2, 3년만 기다려주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2, 3년을 못 기다려서 평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학생들도 그렇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 선생님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쓰시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고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 분들을 떠올리셨을 텐데 이 책을 읽으면 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한 다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는요. 제가 브랜드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안철수 씨나 김난도 씨나 뭐 김어준 씨처럼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건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랬는데요. 그렇지가 못,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고민하고 아파한 어떤 제 자식 같은 책을 냈고 이 책은 제 자식을 위한 책이기도 하고 또 뭐 제 아이를 키우는 저희 누나를 위한 책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을 위한 책이기도 했는데요. 제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이 책이 많이 읽히지 않고 많은 반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쉽지 않구나. 네.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인천에서 그 마치 유배 생활한 것 같은 느낌 그런 삶이 최초로 네. 후회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책도 더 쓰고 더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해서 브랜드를 얻고자 하는 건 뭐 돈도 돈이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사회에 전달하고 싶을 때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에서는 뇌과학을 활용한 수학 학습 솔루션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저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읽으면 좋은 지침이 되고 또 좋은 정보가 되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꼭 학습 관련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유익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 이제 지금 또 연결되는 말이긴 한데요. 네. 일단 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오늘 우리 조철현 선배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수요 북콘 이 콘서트가 아마 그 시작이 될 것 같고요. 향후 뭐 도서관이나 네. 예, 뭐 문화센터 네. 뭐 가리지 않고 학부형님들하고 또 학생들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예, 찾아가서 강연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그러면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메시지들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 조금 더 나은 그런 사회를 만들는데 좀 일조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저자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혹시 얘기를 계속 쭉 들으셨으니까 우리 저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 혹은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쑥스러움을 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워낙 완벽한 강의를 해서 그렇군요. 질문이 없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영어도 90점 이상. 네, 마이크. 네. 영어도 90점 이상 받고 글짓기 참 잘하고 말이죠. 근데 난 그 이번에 책을 좀 보고 나서 나도 좀 읽고 그 뭐 이런 훌륭한 선생님 말씀이
그 네 탓이 아니라 이게 뇌 탓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럼 아버지 잘못이네요 뭐 이 유전자적 문제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뇌의 유전자적 그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하고요. 아직 뇌가 열리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아마 아이한테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아마 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드라이브하면 회복이 거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기다려 주시면 제가 중3 때 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서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교생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공부를 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방화쇠가 당겨지면 예. 뭐 바로 회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기가 중요하다. 예. 네. 근데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거봐 내 탓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이라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잘해 주셔야죠. 네. 왜냐하면 타고난 뇌가 아니라 뇌와 소통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네 뇌의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네, 그런 대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더 많은 이야기는 책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예, 어느덧 이 공연의 끝자락에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가 책의 한 구절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자께서 읽어주시면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원래 있는 코너랍니다. 저희가 네. 만든 코너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은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인텔의 창업자인 앤드류 그로브가 한 말로 동명의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편집증의 사전적 의미는 지나친 의심이 병으로 발전한 증상이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병적인 긴장감을 의미한다. 앤드류 그로브는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현실에 안주하여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누구나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재의 성공 모델을 계속 유지하려는 뇌로 하여금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변곡점 이후의 세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느끼도록 뇌를 길들여야 한다. 언제나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도록 뇌를 길들여라. 이거 잠깐 부연 설명하면요. 제가 읽어달라고 부탁한 그 꼭지인데요. 네. 그 앤드류 그로브라고 우리가 인텔 인사이드 딴딴딴딴 하는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출간했는데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바로 이와 유사한 건데요. 뇌가 익숙한 걸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의 뇌가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의 세계야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지만 불과 100년 이전만 해도 우리 농업사회였잖아요. 시대가 빠르지 않아요. 뇌가 그렇게 급격하게 발전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한 뭐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는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그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린 내용이 뭐였냐면 천천히 가라. 뇌가 언젠가 깨치게 되면 반드시 원하는 걸 이뤄낼 수 있으니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은 그 다음 말이에요. 계속 천천히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 뇌가 열리고 그 열린 뇌를 통해서 지식이 유입이 됐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은 천천히 가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이 뭔가 내가 변화해야 될 시점이고 뭔가 위기 상황이고 이런 시그널을 뇌에 주지 않으면 뇌는 놀아요. 뇌는 항상 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뇌가 스타트
그 어떤 방아쇠가 당겨져서 뇌가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뇌에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그전까지는 드라이브 하는 게 문제가 되지만 역설적인 얘기인데 일단 길이 열리면 그때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저자의 낭독을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법정 스님의 시 한 편을 예, 읊어드리고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암, 법정. 참된 암이란 타인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몸소 부딪혀 체험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무엇을 거쳐 아는 것은 기억이지 알미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안 것을 내가 긁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 글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남한테 배우는 걸 너무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놈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요. 그 방정식을 3개월 동안 고민했답니다. 혼자서. 방정식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네. 그 방정식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스스로 3개월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3개월 만에 저한테 온 거예요. 네. 얘 좀 이상한 놈 아니냐고. 부모님이 오셔서 아니 무슨 애가 방정식 하나를 붙잡고 3개월을 고민하는 얘 좀 약간 정신 나간 애 아니냐. 그 아이가 지금 중2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끝냈어요. 제가 가르친 게 없어요. 다 지가 해요. 1년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끝내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야말로 그게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한테 배우는 것보단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서 뭔가 참된 알물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빨리 가요. 네.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그런 단계에 오르면 1년 안에 다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잠깐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어요. 저희 블로그 댓글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은 무대 왼편에 마련된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수요 북콘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 네. 다음 주에는 북미 학교 도서관을 가다해 전국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 서울 모임의 선생님들과 함께 합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또 멋진 음악 만들어 주셨던 분들 위해서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